실록이 우거진 경주 토암사입니다. 아, 어버이날이 똑같은 생일이지? 오랜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석굴암에 왔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석굴암은 경주 토암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고딩 수학여행 이후로는 처음이라는 까루언니와 함께 기억 넘어 저편에 있던 석굴암에 대한 지식을 끌어 모아서 모자이크 하듯이 기억을 상기시키고 정말로 석가모니 이마에 다이아몬드가 있었는지 궁금해하면서 석굴암으로 향한다. 실록이 진짜 이뻐. 다들 저는 4월부터 자 이제 4월이다 떠나자 뭐 다 이런 느낌이더라고. 올라와 보니 석굴암은 누각에 안전하게 쌓여 있었다. 문화재란 이유로 촬영이 금지되어서 카메라에 담을 순 없었지만 마음속에 충분히 담을 수 있었다. 50년 만에 다시 와본다는 노신사, 아이들 교육상 필요할 것 같아서 왔다는 젊은 부부, 그리고 30년 만에 다시 찾은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석굴암에 대한 추억이 하나쯤은 있는 것 같다. 마음속에 충분히 담고 석굴암을 내려온다. 석굴암과 함께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불국사이다. 그랬겠지? 그랬을 것 같은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수학여행으로 왔음직한 그런 곳. 불국사는 통일신라시대 김대성이란 사람이 전생에 부모님을 위해서 만든 사찰이라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불국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여전히 많은 것 같다. 대웅전 앞에 있는 석가탑과 다부탑은 언제 봐도 참 아름답고 늠름하다. 다른 어떤 탑보다 다부탑은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탑이다. 지금이야 쓰임새가 거의 없어서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10원짜리 동전에 다부탑이 새겨져 있어서 다부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했다. 우리 선조의 문화유산은 종교를 떠나서 언제나 찾아가도 참 마음이 푸근하다.
오랜만에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불국사와 석굴암을 걸어봤다.